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우리 수익 비용 했었죠, 그죠? 오늘은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저 해볼게요. 386쪽. 네. 회계 변경, 그죠? 회계 변경이라는 말 그대로 변경, 바꾸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회계상 변경을 말하는데, 이 회계 변경은 원칙상 금지가 돼 있죠. 이거 원칙 금지다, 그죠? 금지. 회계 변경을 하면은 우리는 선택은 자유지만은 계속해야 되죠, 그죠? 이 계속성 원칙에 위배되고. 그죠? 또 이익을 조작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회계 변경은 금지를 하고 있다. 그죠? 금지.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은 이런 정당한 사유 있으면 허용해야 되죠. 그죠? 모든 게 이제 원칙이 있으면은 예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을 허용하는데, 이 정당한 사유가 지금 우리 국제 기준에서는 두 가지로 딱 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법이 개정된다, 그죠? 이 법이라는 게 바로 기업에게 기준을 말합니다, 그죠? 회계 기준이 개정되는 거, 이거는 당연하죠, 그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기존보다 보다 신뢰성 있고, 또 기존보다 목적 적합한 정보라면은 요런 목적 적합한 정보라면은 요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요래 딱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기존 하던 것보다는 보다 믿을 수가 있고 또 정보 이용자 목적에 합치가 된다면은 이런 경우는 변경을 할수 있다. 요래 정해놨죠. 회계 변경이다, 그죠? 그럼 회계 변경이 뭐를 말하느냐? 요 회계 변경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줍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은 회계 정책의 변경. 우리가 정책의 변경을 합니다. 요 정책의 변경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의 변경, 그죠? 또 하나는 회계 추정의 변경. 요거는 추정치를 바꾸는 거. 추정의 변경이라요. 여기 말하는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는 것은 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요거는 두 가지. 뭐냐 하면은, 우리 왜 앞에서 이거 했었죠, 그죠? 상품할 때 먼저 들어왔는 거 먼저 판다, 그죠? 선입, 선출부터 해봤죠, 그죠? 해봤죠? 또 우리 평균법 있었죠, 그죠? 평균법. 이동 평균법이 있고 총 평균법이 있다, 그죠? 이런 선입으로 해오다가 이렇게 바꾸는다. 또는 평균법을 하다가 이렇게 바꾸는 경우, 요거 우리가 정책의 변경이랍니다. 회계 정책의 변경. 아시죠? 또 하나는, 우리 왜 감가상각 할때 했었죠, 그죠? 원가로 그대로 장부에다가 원가로 두는 거, 원가. 이때 이제 말을 붙여서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걸 가치를 다시 평가하는 걸 뭐라 했죠? 재평가라 그랬죠, 그죠? 기억나죠, 그죠? 재평가 이렇게 하는 걸 모형이다. 이렇게 끝에는 말 모형이라죠, 그죠? 요걸 또 요렇게 바꾸는 거, 요걸 요렇게 변경하는 걸 정책의 변경이라 이랍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 선입 선출법을 하다가 평균법으로 변경하거나 원가로 장부에다가 원가로 두다가 어느 날 이제 요 시가 재평가 요렇게 바꿔주는 거, 요거 우리가 정책의 변경이라 합니다. 알겠죠? 그럼 요 추정의 변경이라는 거는 요거는 추정치의 변경이죠, 그죠? 그 추정치 하면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내용 연수, 그죠? 우리가 건물 하나 샀다 또는 기계를 샀을 때몇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게 모두 추정이잖아, 그죠? 추정, 그렇죠? 추정치. 또
만약에 10년을 쓸 수 있는데 10년 후에 남아있는 가치, 그걸 뭐라 하죠? 잔존 가치. 그죠? 이런 거. 예. 그럼 내용 연수나 잔존 가치가 나오는 게 바로 감가상각 방법이다. 그죠? 그래서 이 감가상각 방법을 우리는 추정의 변경이라 합니다. 즉, 정액법을 하다가 정률법으로 변경하는 것 또는 연수학계법. 뭐 주로 연수학계법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감가상각할 때 나왔었죠. 그죠? 예, 정액법. 그죠? 연수학계법. 또는 연수학계법을 하다가 요 정액법으로 바꾸는 거. 이런 게 추정의 변경이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 외에도 그죠? 우리 저 앞에서 한번 했었죠. 그죠? 부채할 때 AS. 그죠? AS. 품질 보증 비용 AS 추정하는 거. 그죠? 요런 거. 또 자산의 어떤 진부와 구식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산이 구식화됨으로써 가치가 감소되는 거. 이런 것도 모두 다 뭐냐 하면은 추정입니다. 그죠? 또 우리가 시가 이런 걸 시가 이런 그죠? 시가 하는 걸 시식 공정 가치 이런 것도 모두 추정치 등등 이런 걸 우리가 묶어서 추정의 변경이다. 추정의 변경은 많죠. 그죠? 응? 이런 건데 요거는 두 개밖에 없다. 그죠? 그럼 요것만 딱 암기하면 되죠. 그 이론 문제 나오면은 다음 중 정책의 변경인 거 이래 물어봅니다. 정책의 변경. 또 다음 중에 추정의 변경이 아닌 거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경우에 이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있는데 이 정책의 변경이 있죠. 그죠? 요거는 처음부터 모두 바꿔 주세요. 요거는 소급 적용한다. 소급법. 그 소급법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모두 변경하는 거 우리가 소급법이라 이랍니다. 아셨죠? 예,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만약에 2001년도 그죠? 1년도에는 저기 선입 선출법을 해 왔었다. 그죠? 그리고 2차 연도도 선입 선출법을 해 오다가 그다음 3차 연도부터는 요런 말하면은 그죠? 보다 신뢰성 있고 보다 목적 적합한 정보라고 판단해서 이것을 평균법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예. 그 선입을 해오다가 평균법 바꾼다. 그죠? 그러면은 요 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거 요거는 원칙상 금지가 되어 있는데 요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는데 요걸 하되 이걸 다 바꿔라 이랍니다. 처음부터 1년도도 뭐를 바꾸고 평균법 요것도 뭐를 바꾸죠? 평균법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다 바꿔라 이겁니다. 그걸 뭐라 하죠? 소급법. 알겠죠? 처음부터 전부 다 바꿔주세요. 요거는 전부 다 그럼 요거는 인정 안 합니다. 그죠? 이걸 다 바꿔줘야 됩니다. 전부 다.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소급법은 우리가 처음부터 다 바꾼다는 것은 처음에 뭐를 선택한 거죠? 평균법을 한 거잖아. 그죠? 이거는 변경이 안 되죠? 이거는 선입으로 했다가 바꾼다 하도 이걸 처음부터 다 바꿔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처음부터 평균법 요걸 선택한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말아, 이거 두 개는 결과적으로 이거는 변경 자체를 허용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아예 처음부터 내가 이거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거 할 수 있는데 이걸 하도 이걸 바꾼다는 거는 처음부터 다 바꿔야 되니까. 변경이 아니잖아. 그죠? 다 바꿔줘버린. 결국 처음에 뭘 선택한 거죠? 내가 평균법 한 거잖아. 그죠? 예. 이걸 무슨 법? 소급법이랍니다. 알겠죠? 소급법. 예. 그런데 이런 거, 추정의 변경은 그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차 연도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하다가 2차 연도도 정액법으로 해왔다. 그죠? 해오다가 3차 연도에는 연수학기법으로 변경한다면은 요거는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라면은 이거는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대로. 예, 그래서 요때부터 적용한다. 그죠? 이걸 우리 뭐라느냐? 전진법이라 이랍니다. 전진법. 그래서 추정의 변경은 요거는 변경 시점부터 적용한다. 무슨 법? 전진법. 알았죠? 전진법이다. 그 전진법이라 하는 것은 원래 변경을 한다면은 원래와 단기와 단기 이후 그리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해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 연수로 변경한다는 거는 이때부터 이제 연수학계법,
그 다음에도 연수학계법, 그 다음에도 연수학계법이니까 단기와 단기 이후에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걸 무슨 법이라 한다? 전진법. 알았죠? 그럼 정책의 변경은 무슨 법? 소급법.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그죠? 정책의 변경은 소급 적용한다.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 전진법을 사용한다. 요거는 변경 시점 못합니다. 그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예, 요거. 예. 자, 그러면은 보세요. 그럼 저는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이라고 했잖아. 그죠? 처음부터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우리가 작년에, 그죠? 장부를 마감하고 작성했던 작년도 정기 재무제표 있죠? 그죠? 재무제표는 뭘 말하죠? 다 같이 시작.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죠? 요런 정기 재무제표도 처음부터 다 바꿔야 되니까. 작년 것도 어떻게 해야 되죠? 바꿔야 되죠? 그죠? 변경. 당연하잖아. 그죠? 작년에 작성했던 재무제표 바꿔야 돼. 전부 다 변경해야 됩니다. 그죠? 예. 이게 금액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금액이 다르니까.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작성한 이 재무제표. 그죠? 예. 이 재무제표는 변경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이거는 변경할 필요가 없다. 왜? 변경되는 게 없잖아. 작년 거는. 그죠? 작년까지는 그대로 인정되니까 변경할 필요가 없다. 요거는 작년이 바뀌니까 바꿔줘야 되죠. 그죠? 예. 요거는 작년에 작성해도 재무제표도 바꿔줘야 됩니다. 변경. 근데 요거는 변경할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 보세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작년에 재무제표 결산 공고를 하고 나서 그걸 다시 또 변경해버리니까 이거는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면이 어떻게 됩니까? 예? 신뢰도가? 작년에 작성했던 재무제표를 다시 원래 변경해버리니까 신뢰도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떨어지겠지, 뭐. 그죠?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렇죠, 그죠? 예. 작년에 우리 이 얼마 받다, 이렇게 공고를 하고 나서 그걸 또 변경해버리니까 신뢰성은 떨어진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보세요. 요거는 떨어진다, 그죠? 요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비교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가 선입을 해왔고 원래는 평균법으로 금액을 계산하면 금액이 다르겠죠. 방법이 다르니까. 그죠? 그럼 신뢰도는 떨어지죠. 그죠? 그런데 작년도 평균법, 올해도 평균법 하니까 비교성은 좋아지죠. 그죠? 그렇잖아요. 같은 방법으로 하니까. 다른 방법에 보다는 비교성이 떨어지잖아. 그죠? 예, 선입하고 이래 해버리면. 근데 이걸 똑같은 방법으로 하니까 비교성은 반대로 뭐 된다? 좋아진다. 이랍니다. 알겠죠? 그 신뢰성 면에서는 떨어지지만은, 비교성 면에서는 또 좋아진다. 이래 보는 거죠. 그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재무제표를 변경 안 합니다. 그죠? 그 작년도 재무제표를 변경 안 하니까 신뢰성 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그대로 줘야죠. 그죠? 신뢰성은 우리가 좋아진다. 이거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해도 되고, 좋아진다 해도 된다. 요만 요래 하세요. 좋아진다. 예. 그런데, 자, 비교성 면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비교성 어떻게 되죠? 자, 이거 보세요. 이거잖아요. 이거. 작년하고 우리가 이거 정액법을 해오다가, 올해부터 연수해 버리면은, 요 방법이 다르니까 금액도 달라지죠. 비교성 어떻게 되겠다? 떨어지겠지. 반대. 요거 반대입니다. 반대.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이해하십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요거 회계 변경 부분입니다. 그죠? 그럼 요 부분이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론 문제입니다. 회계 변경에 대한 이론 문제. 그 이론 문제 나오면은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다음 중에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뭐 틀린 거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이런 게 이제 뭐 정기 재무제표는 변경하지 않는다. 그건 틀리잖아. 그죠? 신뢰성은 좋아진다. 그건 틀리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요게 이론 부분입니다. 회계 변경. 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죠? 처음 보니까, 처음 하니까 조금 생소해서 그렇지. 그죠? 회계 변경이라는 건 이런 거다. 그죠? 아, 이런 건데, 요런 걸 정책의 변경, 요런 걸 뭐라고 추정의 변경.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요거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는데, 정책의 변경, 요런 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전부 고쳐주세요. 처음부터는 무슨 법? 소급법. 요거는 변경 시점부터 한다. 무슨 법이죠? 전진법. 처음부터 바꾼다는 거는 작년에 작성했던 재무제표도 변경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은 떨어지겠지. 뭐, 그죠? 그렇지만은 비교성은 좋아지고, 그죠? 요런 작년 재무제표를 변경을 안 함으로써 신뢰성은 유지가 되지만은 비교성 면에서는 떨어진다. 그죠? 예. 알겠죠? 그죠? 요런 겁니다. 회계 변경이. 그죠? 요런 부분이 이제 우리 회계 변경이다. 그럼 이제 계산 문제. 우리는 항상 두 가지입니다. 그죠? 기본 이론 하고 나면 이제 계산 문제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요거, 요거, 요거. 계산 문제 하면은 요겁니다. 요거. 이건 뭐 거의 뭐, 그죠? 예. 10중 8구, 그렇지 않으면 뭐 거의 뭐 10중 9까지 나오는 게 좀 적습니다. 추정에 변경하면은, 아, 계산 문제는 이거구나. 이거, 이거, 이거. 나오는 게. 그럼 제가 지금 요 계산 문제를 하나, 여기다가 하나, 예를 하나 들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회사가 기계를 하나 샀다. 그죠? 요 기계를 샀는데 이걸 얼마 주고 샀느냐 하면은 10만 원에 취득했다. 이 기계의 취득 원가는 10만 원. 예. 그리고 이 기계의 잔존 가치, 이 기계 잔존 가치 10만 원이 있다. 그리고 이 기계의 내용 연수, 연수는 5년. 이런 기계를 하나 샀다. 그죠? 예. 10만 원 주고 샀는데 잔존 가치는 10만 원이고 내용 연수가 5년짜리입니다. 그죠? 이 기계를 샀다가 내가 3년 후에, 3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3년 후에 이걸 예를 들어서, 4만 원 들여서 수리를 했다. 그 3년이 지나고 나서 수리비용 4만 원을 지출했다. 그 3년 후에 이제 수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그 5년 쓸 수 있는 기계를 내가 샀다가 3년 후에 4만 원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했는데 이 수리로 인해서, 이, 그죠? 수리비용 4만 지출했다. 이로 인해서, 말하면은 내용 연수가 연수는 2년이 증가됐고, 2년이 증가되고 잔존 가치는 2만 6천 원으로 추정했다. 이제 방법은 정액법이라고 가정합시다. 가장 우리가 많이 해왔던 거죠. 요 감가 상각 방법은 정액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알겠죠? 기계를 하나 샀다 그죠? 기계를 10만 주고 샀다가 내가 3년 사용하고 나서 조금 이제 기계가 그죠? 좀 낡았겠죠, 그죠? 그래서 수리했는데 수리비 4만 원을 지출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로 인해서 내용 연수가 2년이 늘어났고, 그죠? 또 잔존 가치도 늘어났습니다. 그죠? 이 경우에 4차 연도의 감가 상각비는 얼마인가? 알겠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추정의 변경이라 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 보세요. 일단은, 자, 취득 원가는 10만 원입니다. 그죠? 잔존 가치는 만 원입니다. 그죠?
내용연수는 5년이죠. 예. 이거는 이제 수리 전입니다. 그죠? 요거 수리를 하기 전이고, 요거는 수리하기 전이고, 그 이제 수리 후죠. 자, 그러면 이때, 자, 보세요. 우리는 수리는 3년 지나서 했습니다. 그죠? 1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죠? 18,000원이죠. 그죠? 증액법이니까 빼고 나누면 되잖아. 그죠? 빼고 나누고 하니까 얼마죠? 18,000원 맞죠? 그죠? 그럼 1년에 감가상각비가 18,000원입니다. 몇 년이 지났죠? 3년. 1년에 18,000원이 3년 지났습니다. 그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요 수리 전에 취득원가 잔존가 내용이 있었는데, 그죠? 수리를 하고 난 후에 요 수리 후에 변경된 취득원가 잔존가치 이 내용 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이거 묻잖아. 그죠? 예. 그렇죠. 예, 요거는 수리 전에 10만원, 만원, 5년이었는데 수리를 하고 난 새로운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 얼마고 요 뭐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1년에, 자, 다시 보세요. 요 1년에 감가상각비는 18,000원이고 3년 지났습니다. 그죠? 얼마죠? 54,000원이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감가상각비가 합계 3년 동안 54,000원입니다. 그죠? 가치 감소가 54,000원 감소되었다. 그죠? 감가 누계 54,000원 맞죠? 그죠? 누계 몇 년이 지났죠? 3년 지났죠? 빼야지. 3년 지났으니까. 그죠? 예. 다시 요 금액이 얼마죠? 54,000원 빼고 가치 감소되었으니까 빼고 3년 지났으니까 3년 빼야 된다. 그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다음 읽어봅시다. 보세요. 돈이 얼마 나갔죠? 4만원 나갔다. 그죠? 그 4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게 내용연수가 증가되었으니까 이 비용을 우리 뭐라 하죠? 자본적 지출을 한다 그랬죠. 그죠? 이거는 자산원가에 어떻게 하죠? 플러스. 4만원은 자산원가에 플러스 한다. 현 상태 유지비용이라면 그냥 비용 처리하면 되는데 내용연수가 증가됐다. 그죠? 가치가 증가됐다. 이런 가치나 내용연수가 증가되는 지출을 우리는 자본 지출을 합니다. 그죠? 요 4만원은 플러스 했잖아요. 플러스 4만원. 그리고 내용연수가 또 2년이 증가했습니다. 2년이 증가했으니까 또 내용연수 2년 증가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새로운 잔존가치가 얼마죠? 26,000원. 이 금액이 이제 만원이 아니고 얼마? 26,000원이다. 끝났습니다. 다 했죠? 그죠? 자, 여기까지 다시 보세요. 그럼 저 10만원, 만원, 5년 하면은 요거 증액법 감가상 아마 빼고 나눠주면 되니까, 그죠? 1년에 18,000원인데 3년 지났다. 그럼 얼마죠? 54,000원 뺐고, 3년 뺐고, 그죠? 요건 알았고. 요 수리비용 4만원은 플러스 해주고, 요 내용연수가 2년이 증가했다 그랬으니까 플러스 2년. 잔존가치는 만원에서 26,000원 바뀌었으니까 26,000원. 요거는 얼마죠? 새로운 취득원가는 얼마죠? 그렇죠. 빼고 더하면 되잖아. 그죠? 예, 빼고 더하니까 얼마? 86,000원. 자, 이제 새로운 내용연수는 몇 년? 4년이죠. 3년 빼고 더하니까. 그죠? 4년. 예, 끝났습니다. 그죠? 이때 무슨 법으로 하세요 했죠. 그대로 방법은 그대로죠. 그죠? 이거는 증액법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빼고 나눠주면 되잖아. 그죠? 빼고 나누면 얼마? 15,000원. 요거 빼면 6만원 나누기 4 하니까. 그죠? 15,000원. 요게 정답입니다. 답. 답은 15,000원. 이렇게. 얼마인가? 정답 15,000원. 이게 회계 변경 문제. 그 이 문제 하나만 이해하면은 다른 문제가 똑같습니다. 숫자만 바뀝니다.
알겠죠? 요거 만약에 문제 보면 어떤 문제는 요 수리 없는 것도 있습니다. 수리 비용 없이 3년 후에 우리가 이 내용 연수와 잔존 가치를 재측정해 보니 내용 연수가 뭐 예를 들어서 4년이고 잔존 가치가 뭐 2만 6천 원이었다. 요걸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그럼 우리 회계 변경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예. 이게 회계 변경. 처음 할 때는, 아, 조금, 그죠? 조금 처음 하니까 그렇잖아, 그죠? 이해되면 이거 반복하면 되잖아, 그죠? 요게 회계 변경. 자, 이것도, 예, 아주, 이거는 강과 상각 문제, 요렇게 같이 두 가지가, 예, 내용 연수하고 요렇게 이제 섞였잖아, 그죠? 혼합된 문제죠, 그죠? 요거 우리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정의법 하는 거는 공부했었고, 그죠? 강과 상각 할 때. 자, 다시 보세요. 요거, 알겠죠, 그죠? 3년이 지나, 일단 3년이 지났으니까 3년 동안 강과 상가. 1년에 18,000원, 3년 54,000원. 3년 지났다 빼고. 수리비 플러스, 내용연수 플러스, 새로운 잔존가치 26,000원. 새로운 취득원가와 내용연수. 난 빼고 나누니까 요거. 알겠죠?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문제가, 요 문제에서 4차 연도 감가 상각비를 연수학계법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그죠? 예. 그 정액법으로 하지 말고 이것도 이제 바꾼다. 그죠? 예, 변경이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방법을 우리가 연수학계법으로 한다면 얼마냐 물었습니다. 자, 요 공식 기억납니까? 연수학계법 공식. 자, 공식이 뭐였죠? 그렇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그렇죠. 곱하기 뭐였죠? 예? 요거 여잖아요. 연수합계. 요게 연수학계 공식이다. 연수합계. 자, 보세요. 그럼 연수학계부로 변경했다. 그죠? 방법도. 그러면 요게 대입해 볼게요. 자, 새로운 취득원가 얼마죠? 8만 6천 원이죠. 8만 6천 원 마이너스 잔존 가치는 얼마죠? 2만 6천 원입니다. 그죠? 곱하기. 지금 4년이 나왔잖아. 그죠? 요, 지금 남아있는 연수가 4년이니까, 내용 연수 4년이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하면 얼마죠? 10이죠. 합계가. 그죠? 10. 그렇죠. 10분의 4. 그렇죠. 첫 해니까 연속이 그러잖아.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하잖아. 그죠? 연수학교법으로 첫 해 연도니까 10분의 4. 요게 6만원. 6만원에 10분의 4 하니까 2만 4천원. 여기 2만 4천원 나오네. 그죠? 그 연수학교법으로 하게 되면은 답이 얼마? 2만 4천원. 끝났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이게 연수학계법이다. 정액법과 연수학계법. 그럼 또 문제를 이름 만들기도 하겠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기계를 사와서 아예 처음부터 연수학계법을 하다가, 연수학계법을 하다가 뭐로 바꾸는 거? 정액법으로. 그런 문제도 있겠죠. 그죠? 그 연수학의 공식만 알면, 이 식만 우리 이해하고 있으면 이미 공부했잖아, 우리. 그죠? 여기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그죠? 요게 회계 변경이다. 뭐, 어려운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죠? 이해는 되죠? 그죠? 자, 요 부분에서 나는 저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우리가 이제 문제는 많이 풀수록 좋지만, 하나, 기본 문제 하나를 갖다 확실히 내꺼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다면은 문제는 전부 숫자만 바뀝니다. 이는 숫자. 그죠? 요런 게 처음 바뀌어 나오는 거지. 톡 모양이야. 숫자를 같이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예. 원리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뭐,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요런 문제. 요게 회계 변경 나오면은 이 문제 하나. 요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요거 하나. 요게 회계 변경에 대한 계산 문제. 이론 문제는 요쪽. 요거. 요거는 좀 몇 번 반복하면 되겠고. 그죠? 예. 요게 회계 변경이다. 그죠? 자, 그럼 우리 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책 한번 보세요. 교재, 예. 일단, 우리, 그죠, 예, 문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한번 해볼까요? 399페이지.
399쪽 한번 찾아보세요. 예, 399쪽의 7번 문제. 7번. 예, 찾았습니까? 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399쪽 17번. 자, 문제 읽어보셨죠, 그죠? 예. 그러면 똑같이 우리 하던 식으로, 예, 요런 식으로 문제를, 예, 보세요. 같이 해봅시다. 자, 그 문제. 치더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 제가 지금 하는 식으로, 요런 식으로 풀면은, 예, 실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 대응경 문제는 요런 식으로 모양을 딱 잡아가지고, 그 치더원가는 100만원, 예, 잔존가치는 10만원, 예, 치도 100만원, 잔존가치는 10만원, 내용연수는 10년 사왔다가 이걸 우리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변경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정당한 사유에서 변경하고 나서 요 변경된 치도 원가, 변경된 잔존가치, 변경된 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묻죠. 그죠? 그리고 우리 회사는 이 기계를 취득하고 나서 그동안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해왔었다. 해오다가 이걸 변경했다. 그죠? 물론 방법도 무선법, 정액법. 방법의 변경은 아닙니다. 그죠? 예. 이때 이거 얼마냐 묻잖아. 자, 일단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야, 1년 감가상각비가 얼마죠? 9만원이죠. 1년에, 그죠? 어, 빼고 나누면 되잖아, 그죠? 요거 빼고 나눠주니까 1년에 9만원이다. 몇 년이 지났다 그랬죠? 2년. 예, 2년 지났습니다. 곱하기 2년. 그럼 강가 누계가 얼마죠? 18만원. 요 강가 누계 18만원 빼야 되겠죠? 빼고, 그죠? 예, 2년이 지났잖아, 그죠? 내용연수도 몇 년 빼야 되죠? 2년. 빼고. 그죠? 예. 강가 누계 18만원 빼고 2년이 지난 2년 빼고 됐죠. 그리고 또 그거 보세요. 예, 수리했습니다. 그죠? 예, 그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50만원 들어갔죠. 수리비 50만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은 수리비 50만원 어떻게 해야 되겠죠? 플러스 50만원. 요거는 우리가 자본적 지출 문제나면 전부 이래 나옵니다. 그냥 플러스 해주면 됩니다. 몇 년이 증가했죠? 내용연수는 2년 증가했다. 그죠? 어, 내용연수는 또 2년이 늘어났다. 잔존가치는 어떻게 됐죠? 잔존가치도 변경됐죠? 15만원 그랬네. 그죠? 예, 그러면 이 금액도 15만원이다. 요 잔존가치가 15만원 주어졌네. 그죠? 그럼 끝났습니다. 보세요. 새로운 취득원가가 얼마죠? 예, 130, 빼고 더하면 되잖아, 그죠? 132만원이고, 요, 내용연수가 몇 년? 10년이네, 그죠? 2년 빼고 더하니까 10년. 빼고 나누고, 그죠? 예, 요거 빼면 얼마죠? 117만원. 나눠주니까 얼마? 11만 7천원 정답. 예, 빼고 나누고, 정답 요거다, 그죠? 11만 7천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요래 시험이 이래 나왔습니다. 그죠? 예, 됐죠? 그죠? 예. 자, 이번에, 예, 거기에 문제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 12번 하나 해봅시다. 12번 문제. 예. 그 12번 문제는 감정평가사 기출 문제네. 예, 12번.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12번, 예. 문제 읽어보시고, 예, 그거 한번 해보세요.
12번. 이것도 마찬가지고죠. 요 말하면 우리가 변경 전 취득 원가와 변경 전 잔존 가치와 변경 전 내용 연수에서 변경 후 취득 원가와 잔존 가치와 내용 연수, 그죠? 금액을 보고 방법 따라서 감가상 하면 되죠. 그럼 우리가 변경 전에 보세요. 취득 원가 기계를 하나 샀다. 600만 원 주고 샀었다. 그죠? 취득 원가는 600만 원이고 이때 이 기계의 잔존 가치는 50만 원. 50만 원이었고 내용 연수는 10년. 이게 변경이 됐다. 그죠? 이게 이제 새로운 취득 원가, 새로운 잔존 가치, 새로운 내용 연수에 의한 이 새로운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에서 의한 감가, 상가비가 얼마고 이런 묻잖아. 그죠? 그런데 이 문제는 그동안 우리는 무슨 법을 해왔었죠? 연수학계법. 그 문제가 지금 제시한 것은 연수학계법입니다. 연수학계법으로 해오다가 이번엔 변경했죠. 증액법으로. 할 수 있겠죠. 요금액 계산해 봐야 되잖아. 그죠? 요거. 응? 그럼 우리가 연수하게 방금, 취득원가. 식은 이겁니다. 그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연수합계법은 연수합계. 연수합계. 요래 하자 그랬잖아. 그죠? 그럼 저 취득 원가는 600만 원. 예. 잔존 가치는 50만 원. 그죠? 곱하기 10년 그랬잖아. 10년이면 1부터 10부터 하면 얼마죠? 55. 55죠. 그죠? 합계가 요거 10부터 하면 1부터 10부터 하면 55잖아. 그죠? 55. 그죠? 몇 년이 지났습니까? 예? 3년 맞습니까? 거기 보니까 2011년에 취득했다가 14년 초라 그래서 13년까지 경과됐죠. 그죠? 11, 12, 13, 3년 지났으니까 1차인데 얼마? 10, 2차는 9, 3차, 8. 이거 더하면 되잖아요. 누계. 그죠? 27. 연수하게 보면 거꾸로 합산 10, 9, 8, 27. 55분의 27이다. 그죠? 요게 빼고, 빼면은 550만원 곱하기 55분의 27. 얼마 나오죠? 계산기로 하세요. 얼마? 270만원. 연수학계법으로 3년간 감가, 상가, 누계가 270만원이다. 그죠? 270만 원 빼야 되죠. 감가 누계니까 그죠? 빼고 3년이 지났으니까 3년 빼고 감가 270만 원 빼고 3년 경과했으니까 3년 빼고 얘기는 알겠죠? 자, 문제에서 또 뭐가 있습니까? 보세요. 그게 문제에서 다른 건 없어요. 내용 연수가 바뀌었네. 그죠? 몇 년 됐죠? 5년. 요게 지금 5년 됐답니다. 그죠? 내용 연수가. 요걸 보세요. 원래는 10년에서 3년을 빼면은 7년 돼야 되죠. 근데 이걸 병행했다. 5년으로. 이렇게. 예. 자, 문제에서 요래 주어졌습니다. 그죠? 그럼 새로운 취득 원가가 얼마죠? 빼니까. 330만. 잔존 가치는 얼마죠? 50만. 말이 없잖아. 그대로잖아. 그죠? 잔존가치는 그대로 50만원. 그럼 이때 증액법으로 감가상각비 얼마냐 물었으니까 증액법은 빼고 나누고 빼고 나눠주면 된다. 그죠? 요거 빼면은 280만원 나누기 5하면 얼마죠? 56만원. 정답. 답. 이렇게.
그 우리가 몇 문제 해봤지만 다 같은 모양이잖아, 그죠? 예. 그 방법은 그 우리가 회계병에서 나오는 이 방법은 이거 외에는 안 냅니다. 어느 시험이고 정해법 아니면은 연수학계법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예. 정률법 이런 건 안 냅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또 따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복잡해지죠, 그죠?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냅니다. 자, 이번에는 9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9번. 그 왼쪽에 9번, 400쪽에 9번 문제 한번 해봅니다. 한번 해보시고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은, 예,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손 드세요. 제가 갈 테니까 9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죠. 답이 나왔습니까? 예. 그, 샀다가, 그죠? 네. 거기 보면은, 12년 1일에 샀다가, 2014년 1월 1일에 부속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죠? 몇 년이 지났죠? 2년. 2년 지났네. 그죠? 예. 그러면은, 이 문제는 정해법이니까, 1년에 감가상각비 얼마죠? 1년에 빼고 나면 10만원이죠. 2년이 경과했으니까 2년 하면은 누계는 20만원. 요 20만원 빼야 되죠. 빼고 2년이 지났으니까 2년 빼고. 그죠? 그 문제를 보니까 부속 장치를 추가 설치했다. 그죠? 그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내용연수가 2년이 증가됐습니다. 그 설치 비용이 50만원 들어가죠. 그죠? 이 50만원을 뭐라 하죠? 자본적 지출, 그죠? 플러스 50만원. 함으로써 내용연수가 2년이 경과, 늘어났다. 이거잖아, 그죠? 50만원, 2년 플러스 증가됐고. 그럼 또 다른 주어진 건 뭐가 있죠? 잔존가치가 얼마가 됐죠? 30만원으로 증가됐네, 그죠? 잔존가치는 원래 20만원이 아니고 이제 30만원 됐다, 그죠? 이렇게. 예, 다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자, 이제 끝났습니다. 주어진 거. 새로운 취득한 거 얼마죠? 그렇죠. 빼고 더하니까 130만원.
내용연수 몇 년이죠? 8년이죠. 빼고 더하니까 그죠? 8년. 이때 강과 상갑이 모르니까 빼고 나누면 되죠? 빼고 나누면 얼마죠? 12만 5천 원. 그죠? 문제가 정액법이니까 12만 5천 원이다. 할 수 있겠죠? 예. 자, 만약에 이 문제에서 정액법이 아니고 연수학계법이 나왔다면은 얼마가 되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연수학계법이다. 그죠? 문제가. 자, 연수학계법을 만약에 물었다고 가정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도원가가 130만원, 잔존가치는 30만원 곱하기 연수학계 8년 하면은 1부터 해서 8까지 다 하면 얼마죠? 네? 36. 합계가 36이고 지금 36분의 1차 연도는 얼마죠? 8. 끝났잖아, 그죠? 요거 계산하면 되죠. 연수학계법으로 시작, 요 방법을 병행해놔서 첫 해니까 36분의 8 되잖아. 그죠? 첫 해니까. 요 답이 나오죠, 그죠? 예. 알겠죠, 그죠? 뭐 이거는 딱 안 떨어지겠네, 그죠? 예, 안 떨어지더라도 하여튼 하는 방법 알면 됩니다, 그죠? 아, 요래한다. 연수학계법이다. 알았죠? 자, 요거 보세요. 자, 문제. 만약에 우리 시험에 이제 1회 한번 나왔습니다. 보세요. 요거 빼고 나누면 요거 나왔잖아. 이거 물어보는 게 대부분 나왔는데, 요걸 주어지고 요거 구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해놔죠. 그죠? 요걸 주어지고 요거 구해보세요. 요런 모양. 빼고 나누면 이거 나와야 되니까. 그죠? 예, 요런 모양이 그게 체감 보세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 합시다. 예, 15번 문제는 약간 이제, 그죠, 응용해서 잔존가치 묻고 있으니까, 예, 똑같은 모양이다, 그죠? 예, 그 15번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치 2만원, 기계를 16만원에 취득했다, 그죠? 예,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예, 그 취득원가는 16만원. 잔존가치는 2만원. 그죠? 내용연수는 10년. 이 기계를 샀다가, 예, 정액법으로 강가상하고 있다. 정액법이고. 그리고 내용연수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새로운 취득원가, 새로운 잔존가치, 새로운 내용연수에 의한 강가상, 여기 이제 주어지는 문제입니다. 그죠? 예, 요리 주어졌는데, 그게 지금 문제를 보면은, 예, 지금 문제가 몇 년이 지났습니까? 좀, 기간이 좀 기네, 그죠? 2009년 1월 1일에 취득했다가 2004년 초에 그랬으니까 2013년까지 경과됐죠. 그죠? 9, 10, 11, 12, 13. 5년이 지났네. 5년. 9, 10, 11, 12, 13. 그죠? 5년. 그럼 5년간 강가 상각비. 5년분 강가 상각비는 취득원가에서 요걸 빼면은 빼고 나면 14만원. 14만원에다가 10년을 빼니까 14,000원이죠. 1년에 14,000원인데 5년이 지났다. 얼마죠? 7만원. 이게 7만원 되겠네. 그죠? 그 강가 누계가 7만원 빼고 5년이 지났으니까 5년 빼고 이렇게. 예. 저 거기 또 문제를 보세요. 그러고 나서 다른 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세 번째 보세요. 이때 이제 14년 초에 재추정된 내용연수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8년이었다. 그래서 8년. 그 8년 동그라미 치고 8년이 어느 게 8년이죠? 그 8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문제를 한번 보세요. 8년이라는 거는 지금 내용 연수가 보세요. 10년에서 5년을 빼고 나면 몇 년이죠? 5년이죠. 요게 8년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요 10년을 8년으로 바꾸었다는 말입니까? 그거 달라지죠. 그죠? 이게 10년인 그게 8년을 말하는 건지 요 원래 우리가 추정했던 내용 연수가 10년이었는데 요 10년을 8년으로 병행했다는 말인지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힌트는 두 군데 있습니다. 그 찾는 방법이. 예. 첫째 보세요. 그 지금 문제 다시 책을 잘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재추정된 총 내용에서 나오죠. 그죠? 총 동그라미 총. 그게 힌트입니다. 총 내용에서 그랬으니까 전체 내용 요소가 몇 년이었죠? 10년이었죠. 요게 8년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요게 8년. 알겠죠? 8년. 아, 요게 8년이다. 요렇게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원래 우리가 취득했을 때가 언제죠? 2009년 초에 취득했죠? 그죠? 취득했다가, 이게, 그 연도도 나왔잖아. 언제까지? 2016년 12월 말까지 바뀌었죠, 그죠? 이 기간이 몇 년인지 알아보면 되잖아, 원래. 요거 9, 10, 11, 12, 16 하면 몇 년 나오죠? 8년 나오지. 그래서 8년, 이렇게 할 수 있고. 알겠죠? 예. 그래서, 아, 10년이 아니고 몇 년? 8년이다 하는 걸 이해하세요. 예. 그렇다면 이제, 자, 이제, 예. 그러면 요거는 이제 3년 남았다, 그죠? 3년 남았고, 새로운 취득한 건 얼마죠? 요거는 9만이잖아. 16만에서 7만을 빼니까. 자, 문제를 보세요. 그거 보니까 지금 문제에서 2014년도 감가 상각비가 얼마가 됐다 그랬죠? 2만원. 요게 2만원이더라. 이 말이에요. 2만원. 그러면은 이거 얼마냐? 살짝 요렇게. 그죠? 거꾸로 물어봐죠. 그죠? 예, 우리 문제는 전부 요게 주어지고 요거 물어보는 게 원래 문제인데 요걸 주어지고 요거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죠? 예, 그럼 정해법이니까 빼고 나누면 이거 나오잖아, 그죠? 자, 여기서 빼고 나눠주면 이거 나옵니다. 얼마를 빼고 3 나누면 2만원 나오냐 이 말이잖아, 그죠? 요걸 잘 모르겠으면은 1번 보세요. 답 1번이 될 수도 있고 그 5개 나와 있잖아, 그죠? 1번부터 대입하세요. 1번이 얼마죠? 16,000원. 요게 16,000원 넣어보면 되잖아요. 16,000원 넣어가지고 빼고 나누면 요거 나오면 되죠. 그것도 계산은 하나 요령입니다. 알겠죠? 예. 그 1번에 넣어보고 안 나오면 또 2번 넣어봐야 되죠. 그죠? 2번 36,000원 또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알겠죠? 예. 그 푸는 방법은 우리가 방법은 항상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지만은 변형해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요령입니다. 알겠죠? 잘 모르시면 그냥 대입하세요. 안 그러면 이제 이걸 알고 있잖아요. 요거 빼기 요거와 요거는 같아진다. 그죠? 그 요게 얼마죠? 6만 원이잖아. 요것도 6만 원이죠? 그럼 요게 6만 원 나오고 요거 얼마 있어야 되겠죠? 3만 원. 빼면은 6만 원이다. 뭐 그걸 이해도 되고. 그 일본 대입해도 되고 뭐 그거는 뭐 편한 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회계 변경입니다. 일단 이제 식을 내려 만들었다면은 이거 답 찾는 거예요. 뭐 그죠? 어떻게 하든 답 찾겠죠. 예, 대입하고 하든지 그죠? 자, 요거 이론 부분 회계 변경. 요거는 계산 문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예, 다 아시겠죠? 그죠? 회계 변경 이겁니다. 그 끝났습니다. 요거는 계산 문제가 예를 나오고. 이거는 이론 문제로 나옵니다. 그죠? 잠깐 쉬었다가, 예.